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삶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 개인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대부분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좋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악화가 되더라도, 국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오롯이 마지막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한국의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시민들을 그렇게 보호하거나 그런 역사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도 보시다시피 권력을 쥐고 권력이 여러분 제어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니까 소득 증가율보다도 두 배가 넘는 그런 세금 증가율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수탈 혹은 약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그냥 놓치게 되면은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통제하는 그런 수단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뭐죠? 예, 의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악법들을 통과시켜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그것처럼 여러분들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막아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야 이거 뭐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보니까 한국은 사흘이 멀다고 무슨 작전 세력에 개입해가지고 하한가를 치고 뭐, 그러니까 한국 증권 시장이 별로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주주 친화적이기보다도 뭐 여전히 대주주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공시제도에도 문제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 전체의 여러분들 수익률을 조사한 걸 보니까 꼴등에서 한 두세 번째 한국에 속해 있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더 아시아 국가에서 수준이 떨어진 나라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들이 똘똘한 거는 뭐 나라가 나를 못 지켜주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나라 돈이. 해외 금융자산이 천조 원입니다. 이거는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예. 한 그 돈 액수가 금융자산 규모가 천조 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그런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쉽게 비교를 하면은 일본은 건물주고 우리는 착실한 그런 근로자다. 건물주는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남는 무역수지가 좀 적자가 되더라도 배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참 탄탄하다, 그런 내용을 한번 방송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의 해외 금융자산이 천조 정도 되네요.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9위입니다. 그 이 투자소득은 반도체 44%의 그 이 해외 금융자산에서 들어오는 그런 투자 과실, 1년의 투자 과실이
반도체 수익의 44%에 달할 정도로 많이 커졌네요. 이건 아마 젊은 분들이 아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 역할이 굉장히 클 걸로 저는 보는데, 상품 무역에서 지난해는 20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냈는데, 그런데 해외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사상 최대 238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전체 경상 수지는 약 300억 달러 흑자를 낼 수 있었다. 대단히 바람직한입니다. 작년 또는 미국의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또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238억 달러라는 것은 상당히 놀랍네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이 2022년 말 기준으로 7,466억 달러, 천조를 기록했다. 작년 우리나라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투자 수익이란 것은 운용을 잘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력적이죠. 그거를 이제 젊은 분들은 국내 부동산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종목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위험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 여러분들 금원의 핵심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 투자, 적립 투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분산 투자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한 개의 여러분들 아이템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을 하지만 그 한 개 투입될 때 그것을 10개 종목을 사놓게 되면은 오른 친구도 있고 내리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물론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르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은 2012년에 순대외 금융자산 순위가 133위에 그쳤는데 2021년 11위로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의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독립적이어가지고 캐나다 연금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을 1%나 2% 정도만 올리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몇백조가 되니까. 돈을 잘 굴려야 되는 거죠. 세계 순대외 금융자산 홍콩이 4위네요. 부자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중국이 3위고 일본이 1위고 그다음에 한국이 9위네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의 국외 투자 통계팀 관계자 한 사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고수익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불황과 저금리가 일본에서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 와다나베 부인들이 등장해서 해외 투자를 늘린 것처럼 한국에도 김 과장과 이 부장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풍부하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뭐 작전 같은 게 없으니까 좀 긴 안목을 보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리고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올 들어서 1월에 4월 상품 수출입에 따른 수지는 약 93억 달러 적자, 여행 수지도 84억 달러 적자, 그런데 배당과 이자로 벌어들인 투자 소득이 나홀로 1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아주 참 오래간만에 상큼한 이야기인데 그 밑에 이제 이 독자들 의견을 보니까 신불레님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나서 본인 소회를 미국 기업에 투자해 보니까 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인이 주주다. 한전처럼 저렇게 무자비하게 문정권에서 뭐죠? 한전 돈을 그냥 약탈하듯이 한전공대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한국의 주주들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완전히 한 배임과 같은 것 같은데 상장된 회사에 돈을 여름 끌어다가 공대에 왜 투입합니까? 수익률이 없는 공대에. 미국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 종주국답게 철두철미하게 기업은 주주의 것이다.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까? 배당이 좀 후하죠. 배당이 후하고 뭐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 그 사회도 뭐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걸리면 뭐죠? 엄벌치 않을까? 비교적 투명하죠. 예. 아무튼 예. 아주 뭐 대외 순금융자산이 거정된다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